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강의를 업로드를 하면은 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죠. 이게 그룹별로 어떻게 하냐 그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좀 묶어두면 좋을 텐데. 묶기 있어요? 카테고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묶기 있어. 나 지금 안 보이지? 네. 어, 존나 병신 같아갖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존나 병신 같았어. 나눠서 제가 좀 구분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자, 가볼게요. 상황이 6번. 지금 어떤 한 학교 때문에 이제 6번으로 푹 넘어왔죠. 제가 복장을 통해서 이제 이게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아, 이 사람이 오늘 강의를 몇 개쯤 왔구나. 딱 대충 좀 보이더라고요. 가끔 보면 제가 존나 열심히 일한 날도 있어요. 강의 겁내 많은 날. 자, 그 앞에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챙겨서 다시 할게요. Some observers believe that people growing up in the United States may be missing some of the finer points of ethics and getting along with people. 길다고 쫄지 맙시다. 간단하니까 몇몇의 관찰자들은 믿습니다. 뭐라고 믿냐면요, 우리가 진짜 옛날 영어를 하다 보면은 믿다가 진짜 믿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별로 없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치? 그냥 관찰자들은 이렇게 본다. 약간 이런 의미가 더 많아요. 그런 어감을 조금씩 계속 공부하는 게 영어의 그 수능 영어의 공부예요. 수능 영어만 그렇게 공부해, 알겠지? 다른 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뭘 믿는데? 사람들인데 뭐 하는 사람들이래요? Growing up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미국에서 growing up.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즉 애들을 말하는 거겠죠. Maybe missing. 뭐하고 있대요? 놓치고 있대요. Some of the finer points, 약간 그 섬세한 포인트들을 놓치고 있대요. 뭐에? 에티켓에 섬세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하는 걸 놓치고 있어요? Getting along with people. 사람이랑 잘 어울리는 거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믿는데요. 그렇죠? 즉 지금 미국에서 성장하는 애들이 쉽게 얘기해서 뭐야? 싸가지가 있니 없니? 병진. 싸가지가 없다라는 거겠죠? Because 21st century 21세기이기 때문에 아메리카의 삶은 has become 되었죠. So lush 어떻게 되죠? 아주 몰아쳤다라는 건데 몰아쳐서 서두르니까 그래서 바쁜이라는 의미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아주 바쁘대요. Parents 그래서 부모님들은 simply are not talking. 그래서 단순히 부모님들은 얘기를 안 하죠. The time 시간 시간을 taking이냐 talking이 아니라 시간을 취하지 않는데요. 뭐 하는 시간을 취하지 않는데요? To teach 가르칠 시간을 가지지 않는데요. 누굴 가르치니까? 그들의 아이들에게 적절한 에티켓을 가르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서요, 부모님들이. 그쵸? 네. 땡땡땡. Because our K-12 educational system. 이건 뭔지 몰라도 그냥 될 것 같아. 근데 찾아보니까 12학년을 할 때 쓴대요. 12학년의 교육적인 시스템이 있대요. 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뒤에 장소에 연관되는 전체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있다라고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봤어요. 있기 때문에 어디 속에 있대요? 자, 언더는 상황을 나타낼 때도 많이 쓰는 전치사입니다. 그치? 이렇게 아래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다. 언더가 한다고 해도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 그 속에 사람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언더라는 걸 써요. 자, increased pressure 어디 속에 있대요? 증가된 압박 속에 있대요. 이런 교육 환경이 지금. 이런 교육 환경이 어떤 증거된 압박 속에 있냐면 뭐하라는 압박이래? To teach 가르치래요. More and more practical course 점점 더 실용적인 코스만 알려주는 그런 증가된 압박 속에 교육 환경이 있다 보니까 도덕 시간을 뺐겠죠. 그쵸? 그래서 There has been little 거의 없어요 시간이요. 뭐하는 시간이 누구에게? 선생님에게 뭐 할 시간이 없습니까? 인스트럭터님 가르치다는 의미도 있었죠? 선생님에게 가르칠 시간 여기까지 와가지고 엄밀히 따지면 명사를 이제 꾸며주는 형용사 용법이에요. 그럼 여긴 당연히 뭐야? 투부정사 앞에 있는 거. 투부정사 앞에 포덩어리는? 그렇죠. 의미상 중요하다고 많이 했죠. 선생님들한테 가르칠 시간이 없는데 뭘 가르칠 시간이 없대요? How to get along. Get along with 하면은 누구와 함께 잘 지내다인데 그냥 get along 하면은 그냥 살아가다. 그냥 지내고 지내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지내는 걸 가지셔야 돼요. 그치? Civil society. 시민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그런 걸 가르칠 시간이 필요. 이런 게 통칭적으로 말해서 에티켓이라든지 그런 예절들인 거겠죠. 결국에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싸가지가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졌는데 싸가지가 없게 된 환경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하고 있었지. 그럼 A에 어울리는 건 뭐니? Moreover 하면 되겠죠. 그다음 the result 결과는 Dania입니다. 묶어주면 되겠죠. We see 우리가 뭐한대요? 우리가 보자. An ever increasing number of ill-groomed Americans. 우리가 본다라는 거래요. 아 지금 야 어? 뭐야 이거? 아 여기까지구나. 이런 거 먼저 막아봤자 별 무의미해. 근데 얘들아 쫄지 마. 길어도 되게 쉽거든요. 우리가 본대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숫자를 본다라는 거죠. 뭐의 숫자를 보는 건데요? 그루밍 하면은 이제 이렇게 용단을 이제 단정하는 게 하는 걸 그루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픈 상태니까 단정하지 못한 거죠. 단정하지 못한 미국인들이 계속 증가하는 걸 본대요. 자, 콤마 ing예요. 뭐 하면서? Talking too loudly on their cell phone. 큰 소리로 전화하고요. 또 ing. 마시죠. Someone else's water. 남의 물을 마시는 거죠. 뭐 어때 할 수 있지만 at a business dinner 어디서? 사업상의 저녁 식사. 우리 이제 거래처끼리 먹고 있는데 옆에 거래처가 갑자기 물 빼가지고 병신새끼죠 이거? 자 그리고 using a sloppy grammar 조잡한 문법을 사용한대요. In their email 이메일 속에서 메일, 이메일 진짜 저기 하나 할 때 메일 잘못 썼다가 진짜 사전 할 때 개탈만 쓴다 진짜. Or showing 혹은 보여준대요. Discomfort 불편함을 보여준다는 건 불편함을 뽐내는 거겠죠? 나타낸대요. At making 어디서? 만드는 데서죠. Small talk at a cocktail party 어디서? 저 영화들 보면 항상 칵테일 파티 할 때 주최자나 누가 이제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죠. 거기서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루하다 보면 그 지루한 표현을 다 뽐는 거죠. 이건 매너가 아닌 거지. 그치? 지금 결국엔 다 그냥 매너 없는 사람들만 나왔어. 문사고 뭐 누구야? 쫄지 마세요. 길어봤자.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도 어려운 건 없었어요. 아무튼 요새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지고 이거 지 꼴리는 대로 다 하고 막 이런 거죠 지금? 자 땡땡땡! US society 미국의 사회는 in recent years 언제요? in recent years 최근에 미국 사회가 has witness 뭐였대요? witness witness가 뭐지? 명사로 목격자라는 뜻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격한다라는 거는 지들 지금 상황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인 거야. 오케이? 목격하고 있는데 뭐를? 새로운 성장 산업. 아 지금 이렇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이딴 현실이다 보니까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이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집. 다시 말해. 에티켓 트레이너라든지 코치라든지 컨설턴트가 생겨났대요. 가관이죠. 일자리 뿐이다. 응? 일자리는 시대를 앞서 나가면 된다고 했죠. 자, parents are sending.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뭐 하는 거야? 보내는 거죠. Their children 누구를요? 그들의 애들을요. To private etiquette classes 어디로요? 사적인 이제 개별적인 에티켓 수업이나 캠프에 보내는데요. 예절 캠프를 보내는 거. 근데 이거 얘가 내가 우리나라 그거랑 똑같이 하면 돼. 뭐 어른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니네 그런 거 안 배웠었니? 선생님은 예전에 기술과정 시간에 그것도 배웠었어요. 포크랑 나이프랑 놓는 방법이랑 식사 중간에 놓는 법이랑 식사 도중에 잠깐 올려놓을 때랑 식사 끝나고 올릴 때랑 다 달라. 맞아요. 그거 배웠어? 저는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안 배우는 애들도 많대. 요새 애들도 안 배우는 거야. 즉 이제 이런 시간도 우리나라에서도 빠지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미국에서 엄청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비즈니스 하는 데서 지금 이렇게 식사 시간인데 이런 거 개판으로 하면 저 새끼 존나 망나니네 막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회사 다닐 때 다시 배웠었거든요. 지금 물론 다 까먹었지만.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이게 좀 인상만 한 게 아니야. 근데 이런 걸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거래? 뭘 위한 거래? But for the purpose. 목적을 위해서요. Better preparing 더 잘 준비하는 목적을 위해서요.
than 그것들을 더 잘 준비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에티켓을 말하는 거겠지? 뭘 위해 하는 건데요? For entering 들어. The job market 어디에? 직업 시장에 더 잘 들어가는 걸 하려고 이런 사적인 시장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에티켓이라고요? 네, 에티켓으로 봐야겠죠. 됐죠? 네, 용도 어렵지 않았어요. 연결사도 쉬웠고. 자, 지금 보니까 상태가 이래서 이게 지금 이제 나온 거니까 지금 B에 어울리는 연결사는 결과를 나타내는 as a result가 있으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긴 지문은 얘들아, 근데 이게 변형은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찍찍 해가지고 두 문장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거는 제가 변형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치? 근데 이런 보면 타 문장이면 좀 지문이 길죠? 그치? 그리고 또 원인과 결과가 인과관계가 딱딱딱 나오잖아. 그런 것들은 이런 요약문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보기 잘 보시면서 어디에 빈칸 때렸는지만 잘 찾으시면 그런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모르는 단어 있다고 쫄지 말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그래도 찾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해보세요. 알겠죠? 줄여볼까? 요약을 어떻게 줄일까? 예를 들어 마티켓이 다른 맛이 다른 말 없겠죠? Manners?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매키? 아이 씨 미국 사회의 예절 부족이 해가지고 부족이라는 공간 자리에다가 뭐 쇼티지 이런 거 넣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result in 결과를 만들어냈다. 어떤 새로운 산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줄여보는 게 인과관계에서는 항상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변형 포인트까지 해서 4강의 6강 끝내보도록 할게요.